전 국민 결혼식 파티가 될 거예요. 그렇지. 갑니까 안 갑니까? 저는 가죠. 전 안 갑니다. 저는 가요. 난 안 가요. 내 인생에 진짜 몇 명 없는 친구다. 난 100만 원 있어. 많이 하네. 오늘 누나가 또 옷을 이렇게 탁 입고 왔잖아. 딱 봤을 때 하객룩. 왜 입고 나왔냐면 결혼 시즌이 되잖아. 그럼 그렇게 또 쇼핑몰을 뒤져요. 맞아요. 그렇지. 장바구니에 결혼식 하객룩을 그렇게 담는다. 담다 보면 또 너 가방 사야 되지. 맞아요, 귀걸이 맞아요. 사야 돼. 뭐 산도 끝도 없어요. 할부로 사면 돼요. 인생은 일시불이야. 채찍 어디 갔어? 채찍! 자, 오늘의 주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30살 유나의 내적 갈등. 코로나 때문에 민생 결혼식만 6개. 아, 많다. 다 챙기기에는 벅찬 축의금 대 결혼식 참석을 선택. 요즘 결혼식이랑 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다 밀렸습니다. 그때 아마 전 국민 결혼식 파티가 될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너 못했으니까. 한 번에 다들 하느라고. 그래요. 매주 가야 될 수도 있어. 유나가 최근에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받은 청첩장이 뭔지 좀 보내줬어요. 유나는 용인에 살고 있고 직장을 용인. 이직한 지 딱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사를 하느라 이번 달 생활비가 이제 마이너스. 그리고 두 달 동안 가야 하는 결혼식이 6개. 길긴 다다다음 달까지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고민이 그래서 크다고 합니다, 유나가. 자, 우리 유나는 월급은 240만 원 받아요, 세후에. 네. 그다음에 아이고 착해라, 청약저축을 또 10만 원씩 짝짝 넣고 계시네. 아이 돈 케어 봤어. 두 개네, 두 개. 그리고 적금도 하고 있는데 50만 원씩 매달 적금하고 있고, 한국장학재단에 30만 원씩 매달 나가고 있고. 또 이 배운 사람이네. 왜요? CMA를 만드셨네. CMA는 네. 자유입출금 통장 같은 거야. 근데 맨날 이자를 줘. 이거 사람들 왜 몰라요 이거? 많이 알아, 너만 몰라. 그래서 CMA에 50만 원씩 이체를 하고 있고. 왜 되게 많이 모으는 거 아니에요? 청약도에, 적금도에, 그 CMA 증권도 너 뭐 잘하고 있네. 어쨌든 뭐 100만 원을 모으는구나. 그쵸. 그 다음에 생활비는 100만 원을 쓰는데 핸드폰 K통신에 63,000원. 14만 원.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보험이 7만 원이지. 그 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18만 원씩 나가고. 그리고 이번 달에 남은 생활비가 20만 7천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혼식 부조하느라고 펑크나게 생겼네? 그렇죠. 이번 달은 펑크인 거죠. 지금 이게 하하부동산 복비만 그 갑자기 나간 지출이지 나머지는 이제 고정으로 쭉 나가는 거잖아. 예. 이게 얼마인지 계산을 좀 해보려고. 요거 아이패드 있으면 바로 되는데 사진만 찍으면. 아이패드 꼭 사셔야 되는 이유지. 복비 빼도 240만 원이야. 그러니까 버는 돈을 전부 쓰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CMA 들어가는 50만 원으로 네. 여유 자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건데 만약에 결혼식이 많다 그럼 이 돈을 이제 CMA에 못 넣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 오케이 오케이 접수했어. 자, 이게 유나가 좀 가야 할 결혼식인데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일단 있는데 유나가 이제 하나 소개시켜 주시죠, 첫 번째 거. 자, 어렸을 때는 친했지만 지금은 본가 가는 날 아니면 아주 정말 어쩌다 보는 엄마, 친구, 딸. 아, 좀 애매하다. 근데 수원에서 또 결혼식을 해요. 아, 수원까지 너무 멀다. 또 가야 되는 상황이야. 예. 저는 가요. 난 안 가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 친했고 우리 일단 어머니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를 위해서. 어차피 엄마가 가서 부조할 거잖아. 뭘 나까지 가서 부조하나? 내가 결혼할 때 그러면 엄친 딸이 내 결혼에 올 것 같니? 오게. 그리고 걔도 고민할 거란 말이야. 엄마랑 친한 집 딸이지. 나 고등학교 때 잠깐 뭐 좀 알던 사이고 그때 잠깐 친했지. 지금 연락도 안 한 사이인데 굳이 내가 가야 돼? 이런 고민을 미리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끊어주는 거야. 요거는 좀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쇼부 보고 끝내 란 말이에요. 노쇼부 결정. 엄마들끼리. 엄마들끼리 수습하세요. 두 번째는 친한 고등학교 친구 7명 중에서 7공주 중에 한 명이구나. 요러면 또 안 가기 좀 그렇겠다. 요건 가야죠. 이미 근데 브라이덜 샤워를 했디야. 그리고 또 선물까지도 별도로 준비 중이래. 어머, 진짜 친하구나. 근데 가면 축의금을 또 내야 될 수도 있잖니. 세 번째 거는 제가 한번 좀 소개를 또 7공주야. 짱친은 아니고 걍친. 친구들은 다 간대요, 7공주 중에. 근데 좀 쎄한 게 하나 있어요. 청첩장을 모바일 청첩장으로 받았어. 자, 이번 7공주 짱친. 요거는 당연히 저는 간다. 나도 당연히 간다. 짱친이니까 간다. 그럼 요거는 축의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차라리. 저는 짱친이라고 하면요, 축의금을 진짜 30에서 50 정도는 해요. 짱친. 내 인생에 진짜 몇 명 없는 친구다. 난 100만 원 했어. 짱친. 짱친이니까. 짱친이면 100만 원씩 하는구나. 많이 하네.
이 친구 빼고 6명이 있잖아. 돈을 모아가지고 브라이덜 샤워 비용 쓰고 선물 같이 공동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남은 돈 이거 현금은 또 주고 그렇게 하면 누구는 뭐 아 뭐 뭐 이렇게 다 해주고 누구는 부조를 했는데 이러면 또 사이가 서먹해진단 말이야. 이건 진짜 전 완전 공감. 네, 이거는 친구들끼리 서로 합의하에 노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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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합의 합의. 합의하에 3번 공주. 근데 갱친이에요. 갱친. 조금 어색한 사이. 갑니까? 안 갑니까? 전 가죠. 전 안 갑니다. 왜 갑니까? 아니 그래서 칠공주 중에 한 명이고 협의를 하는 사이인데 우리끼리? 아니 그건 무슨 상관이야. 칠공주가 뭐 암수 한 몸이야 뭐 지렁이야 뭐야. 각자 인생을 사는 거지. 아 근데 칠공주 아니잖아. 중에 한 명인데? 내가 돈이 차고 넘치고 곳간에 먹을 것이 남아들어가 쌀이 썩어진다 이러면 가겠지. 근데 지금 우리 보리흉년이요. 갱친이고 나는 별로 친하지도 않아. 꼭 가야 돼? 나만 얘한테 갱친이 아니라 쟤한테도 내가 갱친인 거야.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기준이 안 했었어요. 갱친인데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인데 나는 기준이 뭐가 있냐면 이 친구가 말이 많아요. 그러면 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다 얘기를 해. 어 야 걔 재원이 애 괜찮더라. 야 걔 가시가 아니더라 애. 그럼 또 그게 나에게 있어서 평판이 돼가지고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또 사회적 이미지가 발전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난 오히려 그래서 친해도 얘가 말이 없어. 그럼 10만원만 해요. 4번, 5번 한번 봐볼게요.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 같은 날이래요, 심지어. 네. 현 직장 대리님, 전 직장 사수. 한 달 전에 이직한, 지금 이제 같은 직장 다니는 네. 같은 팀 대리님. 이직한 지 근데 한 달밖에 안 돼서 별로 친하진 않고. 대화 2번 해봤대. 5번은 아, 요거랑 반대 상황이에요. 직장이 사수였고 잘 챙겨주셨으나 다시 볼 일이 없음. 누나는 어디? 나는 전 직장 사수한테 간다. 저는 무조건 현 직장 대리님께 간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사회생활 엄청 잘하는 척하면서 지금 어필하는 거야? 전 직장 사수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엄친딸과 좀 비슷한 개념. 이제 전 사람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내가 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앞으로의 나의 미래를 위해서는 나는 현 직장 대리님 이직한 지 얼마 안 됐고 대화를 몇 번 많이 안 해봤다 했잖아요. 요 날이에요. 어머 너무 예뻐요. 자 벌써 세 마디 됐어요. 전 직장 사수님은 나랑 오랜 시간을 같이 했잖아. 그러면 아, 이 친구가 이제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게 훨씬 서운한 마음이 크지. 나는 일을 전부 다 그 사람한테 배웠어. 그래요? 너무 일을 잘하시는 분이셨고 그분한테 너무 많은 걸 배웠었거든.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서로 그렇게 늘 보고 싶어하는 사이? 요 정도면 돈 얼마 낼 것 같아요? 전 직장 사수 누나한테 이렇게 좀 소중해 10만 원. 10만 원? 늘 보고 싶어하는 사이? 드디어 올게 왔어! 올게 왔습니다. 요거는 친한 대학 선배. 근데 구남친이 사회에서 안 가기는 너무 좀 애매한 너무 친한 또 대학 선배인 거죠. 내가 노래를 잘해서 이제 축가까지 하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상황일 텐데. 그러니까 실용음악과는 이게 많아요. 실제로 진짜로. 아니면 내가 악기 하든가 오구리 그러니까. 맞추던가. 마주치기 싫은 구남친이 사회를 본다. 아 이거 표현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일단 구남친이랑 어떻게 헤어졌는지가 중요해. 아 이거 중요해요. 중요해. 최악의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빌려가가지고 떼먹었나? 할부로. 할부하고 현금 서비스고 막. 아이패드 사는 걸로. 어? 아 이거 이재환 아니야 이재환? 나는 안 가고 그냥 그조만 보냅니다.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대잖아. 근데 너무 친한 대학 선배예요. 근데 어차피 와서 밥 먹는 거보다 축의금만 보내주는 게 그 선배한테도 남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그쵸? 입 하나 줄었잖아. 아, 요거는 대학 선배가 이해를 해줘야지. 왜냐면 친하니까 유나한테도 구남친이고 당연히 알 관계니까 못 오를 수 있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 거겠다. 특히 이제 나쁘게 헤어졌잖아.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참에 요거 후회하게 한번 만들어줘? 만약에 간다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진짜 한 방 매기고 오는 것만큼 내가 저런 여자를 놓치다니 하고 후회를 좀 예쁘게 하고 가고 뭐 이런 거 다 부질없어. 너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어. 네. 이게 사실은 가장 완벽한 복수거든. 스쳤던 그저 그런 사람 넌 그 정도였던 거야. 결혼식에 다 가고 막 축의금 다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야? 저는 무조건입니다. 뭐랄까 참석이라는 거에 굉장히 의의를 둬요. 너 왔어? 막 이렇게 너무 반가워해주고 고마워해주는 그 느낌. 그 사람은 너의 결혼식에 안 왔어. 괜찮아? 그래서 저는 더 많이 가고 싶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게. 결혼해봐라 결혼식 해봐라 다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나 죽기 직전에 왜 그동안 살았던 게 필름처럼 막 머릿속을 지나가는 것처럼 잠깐 떠올라. 초능력이 말이 돼 결혼식. 근데 부증은 왜 안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이런 뜻이야.
언제 사실 결혼식이 몰릴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금을 평소에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네. 그것보다 사실 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관계 다이어트 서로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중요하지 이 절대적인 숫자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 저도 그건 너무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실속 있게 내가 정말 가야 될 자리만 가고 애매한 자리는 내가 먼저 끊어주면서 현명하게 축의금도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 한번 싹 해봤습니다 우리 유나같이 내전 갈등으로 고민하는 우리 갈등이들을 위해서 저희는 다음 갈등을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